자, 여러분들 통영하면은 닷지, 예, 닷지집이 좀 유명하죠.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찾은 집, 싸인적이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테이블 야외 테이블은 한 3개 정도 되고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옛날 로봇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 여기 김장김치인데 여기 쪽은 제가 전에 이제 볼락김치라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볼락이나 이런 잡어들이 이렇게 또 김치로 딱 들어가네요. 게장하고 일단은 에피타이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면. 자 이제 그 닷지. 네, 제가 여기는 이쪽 경상북 쪽 그 넘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검색해 보다가 인스타에서 제가 찾게 됐거든요. 금액은 1인 5만 원 그리고 소주 하나, 맥주 하나가 이렇게 예, 따로 제공이 됩니다. 자, 자 역시 예, 경남 지역 왔으니까 좋은데. 한번 여러분들 시원하게 맥주 소맥부터 한 잔. 수사가. 아. 아. 진짜 시원하다 이거 음식. 아, 너무 옛살이 이게. 많이 짜지 않고 적당히 간 들어가 가지고 진짜 시원한 데다가 생선 살이 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와. 야, 이 이거만 해도 소주 한주 나오겠는데? 어우. 좋은데 여러분들 그 지역 해당 지역 놀러 가면은 그 지역 소주 이렇게 한 병씩 또 팔아주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발전에 조금은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소형 쪽 오니까 이 촛대고동, 예, 그리고 굴. 아, 먼 게. 이 촛대고동은,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생으로 먹을 때 안전합니다. 이게 익히게 되면은 안에 침샘에 살짝 그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걸 제거하고 삶지 않으면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아, 이것도 소주 한주 기가 막히거든요, 또. 촛대고동. 굴. 아유, 문이 오지 마. 멍게, 아. 자, 지금 잠깐, 초대고동 설명드렸는데, 여기 문이 오징어. 예. 문이 오징어 무침도 하는데, 아유, 진짜 맛있어요, 문이 오징어 이거. 아유, 사사. 아, 먼저 굴. 아. 통영 굴이야. 아, 또 설명 필요합니까? 입안에 또 들어오자마자 그 어느 곳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특유의 굴, 그 생굴 향 쫙 은은하게 잘 퍼지면서 이쪽 남해 굴이 진짜 통통하게 진짜 맛있어요. 저 서해 저는 이제 목포 쪽 서해 쪽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굴이 나오는데 거기 굴은 좀 작고 좀 짭짤한 맛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굴 젖으로 좀 많이 담가 먹고. 이쪽 그 굴은 통영이나 남해 쪽 굴은 이렇게 생으로 드시거나 쪄서 드시기 굉장히 더 맛있었죠. 자, 아 술은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분위기로도 또 먹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사나이들 감성이 또 살짝 느껴지네. 또 쏴자. 아, 이건 또. 쪽파김치. 아우. 아, 살짝 데친 대파 무침. 기가 막혀. 뭐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촛대거든. 오독한 식감이 진짜 좋아요. 꿀소라 이런 거보다 오독함이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유, 가자. 야, 멍게. 아. 너. 나우. 바다가 아주 그냥 내 입으로 들어온다. 아. 아, 문이 오죠, 공침. 아, 네. 생 오징어를 초고추장에 채소랑 묻혔는데,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맛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 살짝 들어간 콩가루도 좀 고소한 맛이 딱 나고. 야, 쭉쭉 들어가네, 야. 좋아서. 아. 성게. 야. 야, 성게. 성게. 아우. 또. 아우. 또 성게알에다가 좌다. 아우. 혹시 성게 요거는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소하면서 입에 싹 잘 퍼지는 게 약간 그 생선의 그런 느낌도 딱 나면서 굉장히 이게 좀 술을 불러요. 아, 그리고 이제 용치 놀래미 회.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요걸 보시고 나중에 혹시나 이쪽 경상도권 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보던 이 해산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통술집이나
어떤 이런 실비집의 그 특성상 그 제철에 나오는 어떤 그 해산물들에 맞춰가지고 이게 상이 또 차림이 나오다 보니까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혹시 뭐 근처 오셨다 방문해 보실 분들은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치놀림. 큰 생선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생선을 딱 뜯다 보니까 아우 근데 이게 씹히는 차짐 또 굉장히 좋네. 오우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은 생선을 이제 뜯어보니까 살짝 조금 안에 미세한 장가시가 살짝 느껴집니다. 그 저는 굉장히 좀 이런 거 좀 뼈꼬시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너무 좋은데 살짝 그 청어회처럼 이렇게 약간 장가시 느낌이 살짝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예,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 그리고 회를 뭐 초장도 먹어봤고 와사비도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 네. 뭐 좀 산뜻한 겁날 때 이 묵은지 여기 그 여기서 나온 묵은지가 엄청 진한 강한 맛이 아니에요. 살짝 연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회랑 먹기 굉장히 더 맛있습니다. 자, 오, 갑오징어. 아, 저쪽 남해 이쪽은 또 돌문어. 선생님 술 좀 더 주실래요? 이거 네, 좋은 데이 하고요. 가스 하나 더 주세요. 자 여기 사장님 추천으로 지금 여기 갑오징어는 다른 거 뭐 찍지 않고 이렇게 그냥 먹는 게 또 맛있다고 하네요. 이건 또 제 스타일이죠. 제가 양념 원래 잘 안 찍어 먹는데 자 쏴서 어우 진짜 나도 모르게 먹는 쪽으로 추천한 것 같아. 어. 찍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네. 지금 이 자체로 간이 너무 완벽합니다. 모노는 또 네. 와사비장 살짝 여섯 살면서 돌문어는 이제 많이 먹어봤잖아요. 맛은 잘 익숙한데 아 퀄리티 좋습니다. 아우 대가리. 모든 이 연체동물이나 이런 거는 낙지도 그렇고 문어도 그렇고 이 몸통에 내장을 같이 내온다는 거는
이 해산물의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예. 뭐 자꾸 막 냉동을 좀 오래 했다가 이제 뭐 삶거나 그러면은 이게 물처럼 다 흘러내려요. 예. 사사. 진짜 이것저것 뭐 다양한 것들로 이제 상을 뭐 이제 채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덜 채워지더라도 상태가 좋은 걸로 채우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해산물 매니아로서 야, 이 해산물 지금 나오는 이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나우. 배에다 성게알을 싹 올리고, 아우. 매번 말씀드리지만, 먹는 음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쏴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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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 사장님 다 나왔죠? 다 나온 거예요. 아, 또 뭐 더 나와야 돼요? 아, 저 마무리 멘트 하려고 했더니 아직 다 나온 게 아니라고 하네요. 자. 꼼장어도, 야, 이쪽 오니까, 껍질째 가지고 하는 이 꼼장어, 어우. 너무 먹고 싶었던 거.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꼼장어를 영상을 그 짓불구에 찍었는데, 야, 제가 원하는 꼼장어 이거. 야, 이 껍질까지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거. 얘 껍질이 기름지면서 되게 맛있거든요. 야. 여기 또 한 잔 안 할 수가 없죠. 네. 어우. 사사. 어우, 지금 냄새가. 꼼장어 구워진 냄새가 위로 확 올라오는 게, 네? 꼼장어 향을 느끼기 전에 이제 안주가 또 나왔는데, 야, 노란 새조개고. 야, 또 노란 새조개. 어우. 나 자주 먹던 그 특유의 새조개 달달한 맛도 딱 느껴지면서도 약간 좀 다르다. 어우, 굉장히 달아요. 야. 어우. 야. 아우, 가자. 아,
진짜 없어야 된다 진짜. 어우. 아니 혹시 꼼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이 껍질 벗겨진 꼼장어 굉장히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장식 그 꼼장어, 기장에서 그 먹는 꼼장어가 숯불에 구울 때 이렇게 좀 껍질째 같이 먹거든요. 꼼장어는 기회 되면 꼭 껍질이랑 같이 해가지고 해주는 집에 가서 꼭 드셔보세요.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아. 아, 술을 좀 하나 더 먹고 가고 싶네. 사장님, 좋은 데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야, 요면은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사? 어우. 참 이제는 다 나왔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까지 다 안 나왔대. 어떻게 진짜. 여기가 통영이구나. 아. 아, 맛있다. 어우. 호박전인가? 아, 여러분들, 여기가 통영입니다. 아, 그만 줘요, 대우라고 할 정도로. 어, 여기가 통영입니다. 아. 싸싸. 아, 버리겠다. 아. 대망의 마지막 이거는 저도 인스타에서 봤던 건데 장어 그 조그만 거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아우 힘들어. 이거지. 야 좋아서. 아. 뭐다? 어. 자, 여러분들 경남 옥시나 이쪽 지역 오시게 된다면 특별한 옥시나 뭐 식사나 음식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통영에 이 다치집도 있다. 그 중에 본 메인 음식에 좀 충실한 이런 사인정이라는 곳도 있다. 좀 참고해 주시면은
즐거운 여행 중에 하나가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